자, 잠깐 일봉으로 다 가르쳐 줄게. 자, 이제 S&P를 기준으로 얘기해 주마. S&P 기준으로. S&P 기준으로 어제 이제 완전하게 급락을 했었잖니. 이렇게 장중에. 자, 장중에 급락을 하다가 연준에서 회사채를 매입을 해준다 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제 급반등이 왔거든. 그 뉴스하고 상관없이 원래 올라가는 자리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러면 연준은 왜 어제 요 구간에서 그런 뉴스를 발표를 했는가? 그런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기술적 분석 같은 거를 어제 요 구간이 깨지게 되면 급락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 그래서 어제 그 구간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이제 연준에서 주가를 방어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거하고 상관없이 원래 요 자리에서는 무조건 올라가는 자리.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제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반등을 쳐줘야 되잖아. 반등을 쳐준다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제 유가가 같이 동반이 돼서 올라가줘야 돼. 어제도 국제 유가는 산유국 이제 기름 생산량이 호재 내용이 있으면서 어제 주가가 올라온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크루드 오일이 주가가 상방으로 틀어줘야 S&P나 나스닥이나 주가가 반등권을 잡으려고 한다 이 얘기야. 다이 금융시장은 연동이 되어 있는 거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스닥이나 S&P나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이나 상승장이야. 상승장에 강한 조정이 온 것뿐이지. 자, 그러면 추가 반등이 계속적으로 올려 그러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해. 이번 주가. 자, 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오고 주가가 이제 그 다시 꺾이냐? 아니면은 다시 추가 상방을 하느냐. 어제 저녁때 늦게 해도 내가 계속 시황 분석을 해 주었듯이 조정을 끝내고 강한 반등 구간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는 이번 주에 결정나.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급락하는 게 좋지. 그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난번에 매수 못했잖니, 그지? 이번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급락하는 게 좋은 거야. 자, 추가 급락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이제는 S&P나 나스닥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크루드 오일을 해결을 봐야 돼. S&P나 나스닥이 올라가고 싶어도 국제 유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구간이야. 그래서 국제 유가가 또한번 휘청거리기 시작을 하면 S&P나 나스닥도 강한 조정을 받아. 그래서 오늘의 추가 상승장은 자, S&P하고 지금 나스닥은 상승 추세야. 오늘 상승 중이다, 계속. 자, 상승 추세인데, 추가 반등이 더 강하게 올려 그러면, 아직 뭐장 시작한 지뭐몇 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나스닥이나 S&P는 계속 오늘 상승 추세를 탈 거야. 자,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미국 본장이 열려서,
수도 1위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S&P가 힘을 쓰냐 못 쓰냐 그 중대 기로점에 놓여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오늘 S&P하고 나스닥이 강하게 상방을 가려고 그러면 국제 유가를 쳐다보고 있으면 돼. 오늘은 알았지?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선 급락하는 게 좋지. 헐값에 주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또한번 오니까. 자, 이번에 추천하는 종목은, 자, 요것은 이 왼쪽에 우리가 2016년도에 매수했던 종목 아니지? 그지? 2016년도에 매수해가지고 2년 동안 홀딩한 수익률이야. 자, 이번에 니가 매수하는 종목은 이때의 수익률의 4배, 5배야. 자, 2016년도에는 종합주가가 그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계속 주가가 좋았잖아. 상승하고 하락하고 조정을 했어도 좋은 구간이란 말이야. 이때는 잠재자산 대비 두 토막, 세 토막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자,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자산 대비 지금 일곱 토막, 여덟 토막 난 종목들이 지금 내가 모조리 싹 300개를 지금 골라놨잖냐. 이때 수익률에 보통 다 4배, 5배야. 그래서 기본이 1000%라는 거야. 여기서 너희들은 인생 승부를 내야 돼.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무조건 다1000% 터질 수 있는 종목들만 골라놨으니까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마.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매수하고